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찍을 거는 봄맞이 코디 해복이거든요. 봄맞이 코디 겸인데 제가 이 로퍼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퍼는 신어본 적 없어서 여기에 좀 어울리는 코디를 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룩은 이 후드 집업인데요. 색깔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줄무늬 좋아하는데 모자에 이 잠그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좋다. 이거는 제가 쇼츠 유행했을 때 샀는데 지금도 유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코디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반스타킹을 신어줄 거다. 이렇게 입으니까 좀 괜찮은데? 그죠? 나쁘지 않네. 이렇게 이거를 잠글 수가 있어요. 색이 좀 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거는 제가 블랙업에서 산 무지티인데요. 이거를 제가 붙였어요. 큐빅을. 이 체크 치마를 입을 건데요. 안에 속바지가 뭐라 그래? 나풀나풀거리는 속바지가 아니고 좀 짱짱한? 달라붙는? 그런 거라 아주 좋고요. 벨트를 두개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좋다. 여기다가는 스타킹과 레그워머를 신어줄 거예요. 벨트 하나는 그 치마 살때 이거를 주는데 이거랑 제가 가지고 있는 벨트. 아, 그리고 여기다가는 여기가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액세서리를 할 건데 제 액세서리 보관함이거든요. 이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얘이별 모양 목걸이인데요. 얘는 친구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작은 별이 조금 썩음. 다시 만들어 줄래? 그리고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사주신 비비안 웨스트우드고요. 굉장히 잘 메고 있습니다. 아껴서. 거의 대부분이 제가 그 동대문 액세서리 부자재상인가? 거기서 부품 사서 만든 게 많아서 얘도 만들었고요. 이게 발톱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아줌 아닌가? 아줌 아니야. 샀는지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엄청 두꺼운. 근데 포인트로 주기 좋거든요. 여기다가 아주 많이 것 같은데. 다음은 이게 두 개가 세트거든요. 이걸 세트로 인터넷에서 산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썩었어요, 조금. 얘가. 약간 돌로 만든 건데 돌 모양으로 만든 건가? 만들었는지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팔찌로 만든 거거든요, 원래. 두번 꼬아서 팔찌 매다는 건데 이 뾰족한 거에 자꾸 막 옷이랑 이불이랑 걸려서 얘는 착용을 잘안 해요. 마지막 이거 또 이거 산거 같고 아니 만든 거 같거든요. 이건 그냥 체인. 이거 별로 티가 안 나네. 그리고 이거는 제 팔찌들인데요. 저는 팔찌를 거의 그냥 착용하고 있어서 얘는 태국 갔을 때산 거고 이거는 다 홍대문 거기서 산 거예요. 이 정도는 해줘야죠. 다음 제가 오프숄더를 샀어요. 저 진짜 줄무늬 좋아하는 거이 오프숄더를 샀는데요. 그냥 이거 색깔부터 여기 소매에 구멍 뚫릴 거요. 소매 구멍. 제가 로우라이즈 치마를 샀는데 얘도 몇번못 입었거든요. 이거를 입어줄 거예요. 이거 입어주고 회색 타이즈 신어줄 거예요. 굿.
괜찮은데? 타이즈 신었거든요. 이거 입을 때는 목걸이를 좀더 짧게 해야 될것 마음에 들어. 같은데. 이건 좀 작년에도 입고 그랬는데, 이거를 입어줄 거예요. 이게 허리 고정이 안 돼갖고, 신발끈으로 양말을 이렇게 신었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마지막 착장인데요. 이렇게 입고 밖에 나가길. 제가 밖에 좀 나가야 되는데 잘안 나가서. 사실 이거 전에 한번 찍었었는데 제가 바보같이 소리를 안 넣었더라고요. 소리를 안 넣은 상태로 찍고 있어서 다시 찍었어요. 저의 봄 코디 하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안녕.